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긴 했는데 리뷰를 요청받은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제품, 바로 에코의 MP4000 스트리밍 마이크에 대한 리뷰입니다. 제 바로 전 영상까지는 콕스의 마이크를 사용했었는데요. 녹음 시 노이즈가 심해서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MP4000으로 바꾸고 나서 싹 해결했습니다. 오늘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은 감도 좋은 콘덴서 마이크, 노이즈 감쇄 기능과 내 음성 모니터링, 그리고 간편한 연결과 사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제품 사양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마이크는 21년 6월에 에코에서 출시한 크리에이터용 마이크입니다. 자체 스탠드, 단일 지향성, 노이즈 감쇄, 모니터링 기능이 특징인 마이크로 이러한 기능들과 제품의 가격은 가볍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을 타겟팅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 1인 음성의 픽업만 필요한 환경에 적합하고 녹음되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합니다. 바디에 노브 타입 컨트롤러들과 LED가 배치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자체 스탠드를 통해 쉽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네요. 이어서 바로 제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패키지는 회색의 심플한 디자인이 느껴지는데요. 생각보단 가볍습니다. 패키지를 잘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이 마이크의 특징들이 프린팅되어 있어요. 밀봉이 무려 세 곳에나 돼 있어서 새 제품임을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충분한 완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 없을 것 같은 포장이네요. 가장 먼저 제품 보증서와 간단한 설명서가 보입니다. 아 참, 무상 보증은 1년이 제공되는 제품이고요. 다음 살펴볼 구성품은 바로 마이크 본체입니다. 구성품이 단촐해서 언박싱도 금방이네요. 올 블랙 색상에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으며 표면은 무광입니다. 가장 맨 위에 버튼은 노이즈 감쇄 기능을 제어하는 버튼이며 두 번째는 마이크의 녹음 볼륨 조절과 음소거를 제어하고 맨 아래에 두 개의 버튼은 모니터링 볼륨과 에코를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측면에 위치한 두 개의 손 나사를 돌리면 마이크가 느슨해져서 각도 조절이 쉽고요. 꽉 잠궈주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원하는 각도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싱이 메탈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C타입 커넥터와 3.5mm 단자가 배치되어 있고요. 스탠드 바닥에는 3개의 패드가 진동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패드가 3개뿐인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패드가 한 개만 더 추가돼서 4개만 되더라도 이런 작은 충격에 의한 흔들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도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운 편이며 에코 로고가 스티커로 중앙에 부착되어 있네요. 각도 조절이 꽤 되긴 하는데 제한 장치는 따로 없어서 커넥터 파손에 유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어느 각도이든 중심은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USB-C to B 타입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아쉬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타이가 장착되어 있거나 혹은 제공된다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연결 방식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뭐 설명이랄 게 민망할 정도로 그냥 커넥터를 꼽고 연결하면 끝인데요. 별도의 드라이버도 필요 없이 바로 인식이 되며 쉽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연결 후에는 맨 위에 전원 LED와 노이즈 감쇄 기능 상태 표시 LED가 점등됩니다. 노이즈 감쇄 기능을 끄면 LED가 꺼지게 되고 붉은 전원 LED는 음소거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녹음을 진행할 땐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하고 모니터링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에서 가장 알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녹음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부분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음성은 노이즈 감쇄 기능을 적용하고 MP4000을 사용해 녹음한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PC 본체가 옆에 있어서 홀로 소음이 꽤 있는데도 노이즈가 전혀 없이 깔끔하게 음성만 녹음해 주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성은 노이즈 감쇄 기능을 끄고 MP4000을 사용해 녹음한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환경과 조건인데도 미세하게 주변 노이즈가 음성 녹음에 섞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리뷰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품의 장점으로는 노이즈 걱정 싹, 노이즈 감쇄 기능과 좋은 감독, 깔끔한 녹음 기능, 그리고 쉬운 연결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다소 아쉬웠던 점을 꼽아보자면 불안정한 스탠드, 그리고 액세서리 부착이 불가하다는 점과 케이블 정리용 타이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총평입니다. 노이즈 걱정 싹 사라져서 걱정 없이 녹음이 가능해졌네요. 연결도 쉽고 모니터링까지 지원해주니 간단한 1인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뷰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